자, 지금 토탈이라는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을게요. 기름이 43.7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시는 yep, full tank. Full tank. Yep. 서비스 yep. 방금 0에서 시작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주유소가나 항상 0에서 시작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주유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마 종업원들에게 다들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필터. Yep. Please. Yep, please. 옥탄가가 91인데 이 기름의 휘발유의 요금은 43.74페소니까 약 930원, 950원 안쪽 되겠네요. 휘발유가 1kg에 휘발유가 1리터에 약 950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로 앞 유리를 닦아주네요. 토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당히 큰 규모의 정유업체죠. 여기는 조금 비싼 기름이네요. 옥탄가가 95, 그리고 요금은 44.75 페소. 뭐 큰 차이는 없죠. 뭐 980원? 몇십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조금 좋은 기름과 안 좋은 기름, 우리 흔히 한국에서는 일반 휘발유, 고급 휘발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옥탄가가 91짜리, 옥탄가가 95짜리 이렇게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구분을 해놨어요. 옆에는 큰 트럭이 뭐 한 20m는 되겠네.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제 차에 요금이 예. 오토마틱. 아. 예. Yeah. 1450. 예, 1450 페소에 맞춰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3리터. 예. Yeah. 네, 그렇게 하니까 30 3리터 가까이 들어가겠죠? 아, 넘었네요. 33리터가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땡큐. 1450. 네.